최악의 훈련. 최악의 훈련. 최악의 훈련. 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해상 훈련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전투 수영이라고 해서 와. 군인들은 수영을 할 때 평영과 행영만 할 수 있어요. 자유형, 뭐 배영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아, 몰래 이유가 침투해야 되니까 이게 물이 튀면 안 돼. 전투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치. 수경을 쓰면 밤에 라이트에 적군의 라이트에 반사될 수 있기 때문에 수경을 다 벗어. 와. 그 상태로 수영을 바다 수영을 해야 돼. 그걸 일주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훈련을 하는 거야. 계속 일주일 동안 반복 수달을 하는 거야. 반복 수달을 해서 늘려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허벅지를 쓸 만큼 써. 그럼 사실 이제 평가까지 다 받고 나면 아 이제 끝났다고 이제 긴장을 풀었는데 갑자기 총원 입수 그런 거 갔어. 그대로 교육대까지 횡단해서 간다 이렇게 된 거야. 바다로. 그 거리도 한 4km 정도 돼. 와. 맨몸으로 수영을 한 후인데 그리고서 가라는 거야. 근데 정말 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적응이 되잖아. 적응이 되면 눈은 그냥 뻐근함 빼고는 사실 바닷물이라도 참을 수가 있어. 와, 대단하다. 근데 이게 수면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잖아. 눈썹이 계속 눈을 쓸리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너무 아파서 눈을 감고 수영을 하다 보면 방향이 반대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4km를 예를 들면 뭐 2시간에 갈 수 있는 걸 3시간씩, 4시간씩 걸려. 그걸 2시간을 간다는 것도. 처음에 가다가 중간쯤 갔을 때 아, 나 도저히 못 가겠다. 그냥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난 퇴교할래. 그래서 돌아봤는데 중간에 걸린 거야. 아, 내가 돌아갈래도 멀리 왔어. 갈 만큼 가야 돼. 그때는 정말 죽기 살기로 간 거야. 그때부터는 살기 아니, 위해서. 솔직히 욕 안 나와? 욕을 계속했어. 왜냐면 어떻게 했어? 그냥 교관이 옆에 공무원 타고 지나다녀 계속. 근데 안 도와줘. 얄밉겠다. 그래서 옥사번 힘드나? 이래 힘듭니다. 그러면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참아라. 야 그거 말투가 오더경 말투인데? 근데 이게 처음 한두 번은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이걸 한 열 번 하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야. 힘들어 그러면 그냥 머리 담그고 힘들어 이렇게 아 물속에서 지금 아무 소리 안 해서 힘들면 알고 있지만 내가 쉴 숨도 없는데 그러니까 온 사람 힘나 옆에서 얘는 할 수 있다 옆에서 계속 그렇게 말 걸고 하는 게 정신 차리라고 해주는 건데 약이 오르잖아 그러면 악이 생겨 그러면 악이 생기다 보면 독이 오르거든 그러면 내가 못하는 것도 하게 돼 그걸로 교관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성질 내면서 욕하면서 갔잖아 야, 그 정도면 호동이는 교관 출신인가 보다 마 힘드나 마 힘드나 야 우리는 새벽 4시지 마 시청자는 오후 6시야 정신 차려야 돼 야 우리는 새벽 4시지 마 시청자는 오후 6시라고 지치 자격 없어